소방차 모양의 피자 트럭, 트럭 이발소의 이동 법률 상담 트럭까지. 그래도 이건 보신 적 없을걸요? 미국 시애틀에는 빅 아이언 피그라 불리는 구심의 명물이 있습니다. 이름하야 마시무스 미니무스. 거창한 이름의 이 트럭은 사실 각종 요깃거리를 파는 푸드 트럭입니다. 맛으로나 멋으로나 최고의 인기 트럭이죠. 떴다 하면 시선 집중, 어딜 가나 인기 폭발인 이 트럭.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트럭을 만들기 위해 50년대 공상과학 영화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넓은 그릴에 넉넉한 싱크대까지, 트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활용도를 최대로 한 조리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주문, 이유가 궁금한데요. 매콤 달콤한 맛의 두 가지 특제 소스가 그 비결이라고 합니다. 돼지고기로 꽉꽉 속을 채운 샌드위치는 물론 입맛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메뉴로 단골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데요. 탁자도 의자도 종업원도 필요 없는 푸드트럭. 미국에서는 지금 푸드트럭의 인기가 한창입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심지어 푸드트럭 오디션까지 생겼다는데요. 최고의 맛과 멋을 인정받기 위해 미국 각지의 푸드트럭이 모였습니다.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우승한 최고의 푸드트럭. 그것은 바로 이 차. 이름도 자랑스러운 서울 소세지. 서울 소세지? 우승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 소세지에서는 또 하나의 푸드트럭을 만들었는데요. 그 이름도 거창합니다. 얼티밋 모바일 그릴카, 궁극의 이동 그릴 만들기 프로젝트. 스르르 움직이는 이동식 그릴은 정지하는 어느 곳이든 요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펼쳐지는 모습이 마치 배트맨의 배트 모빌카를 연상시킨다고 해서 별명도 소세지 모빌카. 드디어 개봉박두 소세지 모빌카가 공개되는 날입니다. 소세지 모빌카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왔다네요. 미국 내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또 하나의 푸드트럭을 만나러 LA로 가봅니다. 이곳 역시 사람들이 장사진인데요. 모두 푸드트럭 코기의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LA에서 최고 인기라는 푸드트럭 코기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간장, 고추장을 사용한 볶음밥을 김치 등과 함께 말아낸 브리또 스타일의 퓨전 음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아, 침 넘어가. 코리안 스타일의 브리또라고 해서 이름도 케이리또랍니다. 줄 서서 먹고 모여서 먹고, 푸드트럭 코기는 단골들도 참 많다는데요. 2009년부터 시작한 푸드트럭 코기는 영업의 SNS를 이용한 최초의 푸드트럭입니다. 입소문을 사고 늘어난 팔로워만도 10만 명, 연매출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12억 원? 유명 시사 잡지 뉴스위크는 이동식 트럭의 한계를 극복한 첫 번째 음식점이라며 코기를 극찬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푸드트럭을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기 아저씨 어디로 가나.